젊고 예쁜 장녀가 남자들에게 인기 있습니다. 술집 접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나이트클럽에서 하룻밤 상대를 고를 때도 외모를 많이 따집니다. 진화심리학을 공부하는 저에게는 이런 현상이 상당히 이상해 보입니다. 남자가 젊고 예쁜 여자 좋아하는 거야 당연한 건데 무슨 미스터리식이나 되냐고 반문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만약 물리학자들이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거야 당연한 건데 뭐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있냐고 생각했다면 물리학이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세상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당연해 보이더라도 왜 그런지 파고들어야 합니다. 진화심리학자들은 결혼시장에서 여자의 젊음과 미모가 왜 중시되는지 밝혀내려 했습니다. 상당히 그럴듯한 가설들이 제시되었습니다. 폐경 이후에는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적을수록 앞으로 낳을 수 있는 자식의 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젊은 여자와 결혼했던 남자들이 얼마나 젊은지 따지지 않았던 이들에 비해 더 잘 번식했을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젊은 여자를 선호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여자의 외모와 번식 능력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월한 번식 능력을 가리키는 외모 특성들을 선호했던 남자들이 외모에 신경 쓰지 않았던 이들에 비해 더 잘 번식했을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그런 외모 특성을 예쁘다고 느끼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결혼 또는 장기 짝짓기와 관련하여 제시된 진화 가설들을 하룻밤 정사 또는 단기 짝짓기에도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룻밤 정사에서는 미래에 자식을 얼마나 많이 낳을 수 있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대일 때 번식과 관련된 여자의 생리적 능력이 최고조에 이른답니다. 따라서 30대나 40대 여자보다는 20대 여자와 하룻밤을 보내는 것이 남자의 번식에 유리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진화론적 추론에서는 여자의 경험이 육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더 깊이 파고들지 않겠습니다. 남자의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얼굴과 몸매가 예쁜 여자, 즉 번식 능력이 우월한 여자와 섹스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겁니다. 하룻밤 정사에 남자가 생리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정액과 약간의 에너지입니다. 여자가 임신하면 남자의 입장에서는 번식 로또에 당첨되는 셈입니다. 원시 사회에서 임신, 수유, 육아라는 엄청난 부담은 여자의 부모 형제, 여자의 남편이 지게 됩니다. 500원으로 로또 한 장을 샀는데 100억 원에 당첨되었다고 합시다. 정말로 특이한 사람이 아니라면 당연히 당첨금을 찾아갈 겁니다. 이번에는 1억 원이 당첨되었다고 합시다. 물론 1억 원보다는 100억 원이 더 좋습니다. 그렇다고 1억 원이 당첨된 로또를 쓰레기통에 버리시겠습니까? 콘돔이 없던 원시사회에서는 하룻밤 정사 자체가 남자의 입장에서 볼 때 로또 당첨과 비슷해 보입니다. 못생긴 여자라는 이유로 하룻밤 정사를 포기하는 것은 당첨금이 1억 원밖에 안 된다는 이유로 로또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섹스 한 번으로 임신이 될 확률이 상당히 낮다는 것은 반론이 될 수 없습니다. 겁나게 예쁜 여자와 섹스를 해도 평범하거나 못생긴 여자와 할 때와 임신 확률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남자가 결혼을 하면 아내와 아내의 자식을 위해 대체로 엄청나게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이런 면에서 인간과 침팬지는 매우 다릅니다. 수컷 침팬지는 정자를 제공하는 것 말고 자식을 위해 하는 일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남자가 결혼 생활에 아주 많은 것을 투자하기 때문에 여자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고르는 것이 합리적 전략으로 보입니다. 반면 하룻밤 정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남자에게는 로또 당첨과 비슷하기 때문에 가입 연령 여자라면 예쁘든 못생겼든 나이가 적든 많든 여자가 응해준다면 남자가 환영하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근친상간 같은 특수한 경우는 제외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많은 남자들이 못생긴 여자라면 섹스를 안 하겠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스터리라는 겁니다. 남자가 하룻밤 정사를 위해 치르는 비용에는 생리적 비용 말고도 더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복잡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더 깊이 파고들지는 않겠습니다. 수컷 침팬지가 인간 남자처럼 암컷의 외모를 따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남자가 단기 짝짓기 전략을 쓸 때도, 그러니까 수컷 침팬지와 비슷한 전략을 쓸 때도 여자의 젊음과 외모에 그렇게도 집착하는지 저는 도통 모르겠습니다. 젊고 건강하고 관계가 원만한데도 섹스를 사실상 하지 않는 부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진화심리학을 공부하는 저에게는 이런 현상이 상당히 이상해 보입니다. 섹슬리스 부부를 흔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혼 때는 가슴 뛰는 관계였지만 차차 익숙해지면서 성욕이 줄어들기 마련이니 별로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같은 음식을 계속 먹거나 같은 영화를 계속 보다 보면 질리듯이 같은 사람과 계속 섹스를 하다 보면 질리게 된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진화심리학자들은 이런 식의 막연한 일반론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심리기제 또는 행동 패턴이 과거의 번식에 도움이 되었을지 여부를 더 구체적으로 따지길 좋아합니다. 원시사회에서 살았던 남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다고 해서 여전히 임신이 가능한 아내에 대한 성욕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섹스를 할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다면 유전자가 잘 복제되었을 것 같습니까?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이어서 어차피 임신이 안 되는 상태가 아니라면 아내와 꾸준히 섹스를 해서 임신시키는 것이 남자의 번식에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남자의 입장에서 볼 때 아내의 자궁은 기득권입니다. 누가 협박하는 것도 아닌데 그 기득권을 포기하도록 남자가 진화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만 부부일 뿐 사실상 파탄난 사이일 경우는 제쳐두겠습니다. 섹슬리스 부부의 경우에도 아내가 발음을 피우면 남편은 대체로 불같이 화를 내는 것 같습니다. 호랑이가 사슴을 사냥했다고 합시다. 다른 맹수가 사슴 고기를 먹으려 하자 빼앗기지 않으려고 열심히 지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먹지 않습니다. 외간 남자로부터 아내의 자궁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질투는 하는데 정작 자신은 섹스를 안 하는 남편과 비슷한 꼴입니다. 뭐하러 지킵니까? 여자가 애인이나 남편의 질투를 유발하는 전략을 써서 이런저런 것들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과 질투는 비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떠볼 수 있습니다. 남자가 질투에 빠지면 여자에게 평소보다 관심을 더 기울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외도와 관련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그렇게 진화한 듯합니다. 남자의 정욕이 불타오르기도 합니다. 여자의 생식기 안에서 벌어지는 정자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즉 여자의 자궁을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렇게 진화한 듯합니다. 여자에게 평소보다 더 잘해줄 수도 있습니다. 여자의 마음을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렇게 진화한 듯합니다. 하지만 질투 유발 전략을 쓰다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남자들은 질투에 빠지면 폭력적으로 돌변합니다. 질투 유발을 위해 일부러 그랬다는 것을 들키면 남자의 기분이 크게 상할 수 있습니다. 여자의 애인이 폭력적으로 돌변하는 그런 남자가 아니라고 합시다. 질투 유발 전략을 썼다는 것을 들키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합시다. 이럴 때는 질투 유발 전략을 써먹어도 좋을까요? 도덕적 판단은 제쳐두고 순전히 전략적인 차원에서만 따져보겠습니다. 진화심리학적 상상력을 발휘하면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웠을 가능성이 높을수록 질투를 많이 하도록 남자가 진화했을 겁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웠을 가능성이 높을수록 아내의 자식이 남편의 유전적 자식일 가능성이 낮습니다.
남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그럴 때는 그 아이에게 덜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 전략입니다. 즉, 덜 사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자가 그렇게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여자가 효과적으로 질투 유발 전략을 쓸 때마다 남자는 질투를 하게 될 겁니다. 이때 남자는 무의식 수준에서 여자의 바람기 점수를 더 높게 설정하는지도 모릅니다. 또는 여자가 바람을 피웠을 가능성을 더 높게 설정하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여자를 바람기 많은 여자 또는 바람을 피웠을 가능성이 많은 여자로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여파로 남자가 자신의 명목상 친자식인 여자의 자식을 덜 사랑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남자가 적어도 연애나 결혼의 맥락에서는 바람기 많은 여자를 선호하지 않도록 진화한 것 같습니다. 남자가 무의식 수준에서 여자의 바람기 점수를 더 높게 설정할수록 여자에 대한 사랑이 더 많이 식을 것 같습니다. 썸 타는 관계라면 사랑이 커질 가능성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여자에 대한 사랑이 작아질수록 헤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헤어지지는 않더라도 여자를 존중하고 아끼기보다는 섹스 파트너 정도로만 여길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담배를 피우면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납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라면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건강에 장기적으로 끼치는 악영향은 개인이 자기 관찰을 통해 알아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규모 임상 관찰을 통해서나 알아낼 수 있습니다. 눈치 빠른 여자라면 질투 유발 전략의 단기적인 긍정적 효과와 단기적인 부정적 효과를 알아챌 때가 많을 겁니다. 단기적인 부정적 효과가 거의 없다고 믿는다면 단기적인 긍정적 효과를 위해 질투 유발 전략을 쓰고자 하는 유혹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개인이 알아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장기적인 부정적 효과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질투 유발 전략의 장기적인 부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흡연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보다 훨씬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전혀 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경고는 추정의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어 보입니다. 공포, 슬픔과 같은 부정적 감정이 크면 식욕과 성욕이 작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질투는 분노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남자가 질투를 하면 성욕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진화심리학자들은 이런 식의 막연한 일반론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과거 환경에서 어떤 심리 기제나 행동 패턴이 번식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지 더 구체적으로 따지려 합니다. 아내나 애인이 다른 남자와 섹스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그런 의심이 들면 남자가 질투를 합니다. 번식 경쟁의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상황에서 남자의 성욕이 커지는 것이 유리할까요? 작아지는 것이 유리할까요? 과거 환경에서 다른 남자의 정자들이 아내의 생식기 안에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남편의 번식에 도움이 되었을지 생각해 봅시다. 그 정자들을 아내의 생식기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다면 좋을 겁니다. 그 정자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 좋을 겁니다. 질 좋은 정자를 아내의 생식기 안으로 많이 주입해서 난자와 결합하기 위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면 좋을 겁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남편이 아내와 섹스를 함으로써 이 세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음경은 귀두 때문에 버섯과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런 모양 덕분에 펌프질을 함으로써 다른 남자의 정자들을 배출시킬 수 있을지 모릅니다. 카미카제 정자를 투입해서 다른 남자의 정자에 자폭 공격을 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수정을 위한 정자를 아내의 생식기에 주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진화론적 추론을 통해 여러 가지 가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첫째, 남자가 질투를 하면
분노에도 불구하고 파트너에 대한 성욕이 평소보다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둘째, 남자가 질투를 하면 섹스를 할 때 평소보다 더 격렬하게 펌프질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경쟁자의 정자들을 더 많이 배출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셋째, 남자가 질투를 하면 카미카제 정자들을 평소보다 더 많이 사정할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다른 남자의 정자들을 더 많이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넷째, 남자가 질투를 하면 수정을 위한 정자들을 평소보다 더 많이 사정할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수정을 위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째, 남자가 질투를 하면 평소보다 더 질 좋은 정자들을 사정할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수정을 위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성욕의 강도와 관련된 연구들만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종의 새들이 인간과 비슷하게 결혼을 합니다. 여러 종들을 비교해보니 아내가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에서 섹스를 더 자주 합니다. 그런 종에서는 수컷이 정자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아내와 섹스를 더 자주 하도록 진화했는지도 모릅니다. 파트너가 남사친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을수록 파트너에 대한 남자의 성욕이 크답니다. 명목상으로는 남사친이지만 실제로는 섹스 파트너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파트너가 바람을 피우지 못하도록 더 열심히 지키는 남자가 파트너와 섹스를 더 자주 한답니다. 여자가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클수록 남자의 질투가 더 클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한편으로는 파트너를 더 열심히 감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파트너와 섹스를 더 자주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상관관계에서 출발하여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해낼 때는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파트너가 매력적이라고 여겨질수록 남자가 파트너와 섹스를 더 자주 한답니다. 파트너가 매력적일수록 다른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남자가 질투를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남자의 성욕이 커져서 섹스를 많이 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웠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믿을 만한 상황이면 수컷새가 아내를 강간할 가능성이 높답니다. 인간 남자도 이런 면에서는 비슷하답니다. 이런 현상의 일부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열등한 남편을 둔 아내가 좋은 유전자를 얻기 위해 바람을 피웁니다. 그러면 질투하는 남편이 정자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아내와 섹스를 평소보다 더 많이 하려 합니다. 아내의 입장에서 볼 때 남편과 섹스를 안 해야 좋은 유전자로 임신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의 이런 충돌 때문에 부부간 간간이 일어나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에서 나쁜 남자는 이기적이고 부도덕하고 바람기 많고 폭력적인 남자를 뜻합니다. 드라마판 나쁜 남자와는 다릅니다. 여자가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속설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자가 나쁜 남자를 싫어하도록 진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여자가 나쁜 남자를 싫어하도록 진화했는데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니 이게 무슨 헛소리인가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저는 상관관계 가설과 우월남 단서 가설을 통해 얼핏 모순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그럴듯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상관관계 가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월한 남자가 대체로 나쁜 남자라고 합시다. 우월하기에 갑질도 많이 하고 바람기도 많고 폭력적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자가 우월한 남자를 좋아하고 나쁜 남자를 싫어하도록 진화했다고 합시다. 여자가 나쁜 남자를 싫어하더라도 우월한 남자에 대한 선호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쁜 남자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남자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우월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쁜 남자와 여자의 선호 사이에 상관관계는 성립하지만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월한 남자와 나쁜 남자 사이의 상관관계가 충분히 높다면 여자가 나쁜 남자의 행태를 상당히 싫어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나쁜 남자를 좋아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자가 나쁜 남자를 싫어하도록 진화했을 만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나쁜 남자는 여자에게 먹튀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헤어지지 않고 계속 산다고 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나쁜 남자는 자식을 잘 돌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열심히 바람 피우러 다닙니다. 툭하면 아내와 아내의 친족을 착취하려 듭니다. 나쁜 남자는 부족 사람들에게 원한을 사기 쉬운데 그 불똥이 아내와 자식에게 튈 수 있습니다. 여자가 남편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유전자만 얻는 전략을 쓰는 경우에도 나쁜 남자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쁜 남자의 유전자로 자식이 태어난다면 인간성이 대체로 더러울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를 착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가족의 인간성 더러운 미꾸라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화합이 잘 안 됩니다. 이제 우월남 단서 가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우월한 남자와 나쁜 남자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남자가 여자 앞에서 나쁜 남자의 행태를 보인다고 합시다. 우월한 남자와 나쁜 남자 사이에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이 남자가 우월한 남자일 가능성이 클 겁니다. 나쁜 남자의 행동 패턴은 우월남을 판별해내는 유용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남자의 부도덕한 행동 자체를 여자가 선호하도록 진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어떤 면에서는 여자가 나쁜 남자를 선호하도록 진화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저는 여자가 기본적으로 나쁜 남자를 싫어하도록 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왜 기본적으로라는 단어를 삽입했는지 감이 잡힐 겁니다. 여자가 기본적으로 나쁜 남자를 싫어하도록 진화했지만 때로는 나쁜 남자의 행태를 선호하도록 진화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두 가설이 아슬아슬하게 조화될 수 있어 보입니다. 저는 강력한 직접 증거와 약한 간접 증거를 구분함으로써 나쁜 남자와 관련된 여자의 심리를 해명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법원에서 물증은 대체로 강력한 증거로 해석됩니다. 반면 정황 증거는 약한 증거로 해석됩니다. 일반적으로 정황 증거는 물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법원의 합리성입니다. 나쁜 남자와 관련하여 여자의 심리가 상당히 합리적으로 진화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자의 마음 속에서 간접 증거가 직접 증거를 이기기는 힘들 겁니다. 남자가 조폭 10명을 맨손으로 때려 눕히는 장면을 여자가 직접 보았다고 합시다. 이것은 남자의 우월성에 대한 직접 증거입니다. 남자가 자기 회사 사장의 갑질에 강력하게 항의해서 사장의 항복을 받아내는 과정을 여자가 쭉 목격했다고 합시다. 이것도 남자의 우월성에 대한 직접 증거입니다. 남자가 힘없는 웨이터에게 갑질을 하는 것은 우월성에 대한 간접 증거입니다. 남자가 힘없는 여자와 사귀면서 폭력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도 간접 증거입니다. 우월한 남자와 나쁜 남자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다면 갑질이나 폭력성이 우월성을 암시하는 약한 간접 증거로 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등한 남자도 그 정도는 큰 위험 부담 없이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직접 증거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어떤 남자의 우월성 또는 열등성에 대한 직접 증거를 여자가 본 적 없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여자는 간접 증거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월남의 단서로 통할 수 있는 나쁜 남자의 행태가 여자의 호감을 사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꼬시기 도사는 우월남 코스프레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현대 익명 도시사회에서는 남녀가 데이트할 때 빼고는 상호작용을 사실상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자가 남자의 우월성이나 열등성에 대한 직접 증거를 접하기 힘듭니다. 이럴 때 남자가 우월남 코스프레를 하면 우월성에 대한 간접 증거들을 과시하는 것이기에 여자의 호감을 사기 쉬울 겁니다. 하룻밤 정사나 단기 연애를 위해 남자가 이런 전략을 쓰면 상당히 잘 통할 것 같습니다. 여자가 강력한 직접 증거들을 통해 남자가 대단히 우월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냈다고 합시다. 클라크 켄트가 슈퍼맨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로이스 레인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로이스와 단둘이 식사를 하다가
클라크가 힘없는 웨이터 앞에서도 쩔쩔매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로이스가 클라크를 열등남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직접 증거들을 통해 슈퍼맨의 우월성을 실컷 감상했으니까요. 웨이터 앞에서 쩔쩔매는 것이 열등함 때문이 아니라 착함 때문이라고 해석될 겁니다. 따라서 클라크의 그런 모습이 로이스의 눈에는 더더욱 사랑스러워 보일 겁니다. 여자가 착한 남자를 선호하도록 진화했으니까요. 반면 클라크가 슈퍼맨이라는 것을 모르는 다른 여자들의 눈에는 그것이 클라크의 열등함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웨이터 에피소드 때문에 클라크의 매력이 반감될 수 있습니다. 그런 여자들은 간접 증거에 주로 의존하다가 클라크가 열등하다고 오판한 겁니다. 우월남 코스프레를 하는 열등남을 보고 우월하다고 오판하는 경우를 뒤집어 놓은 꼴입니다. 남자가 겁나게 열등하다는 것이 수많은 강력한 직접 증거들을 통해 여자 앞에서 완전히 뽀록났다고 합시다. 남자가 힘없는 웨이터에게 갑질을 겁나게 합니다. 이럴 때도 그런 모습이 여자에게 멋있어 보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간접 증거는 직접 증거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열등한 놈이 인간성도 더럽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 남자는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최악입니다. 그 남자가 얼마나 열등한지 확실히 아는 여자에게 우월남 코스프레는 꼴값 떠는 걸로 보일 겁니다. 남자의 큰 음경이 번식에 어떤 쓸모가 있었을까요? 뭔가 쓸모가 있었으니까 다른 유인원들보다 훨씬 커지는 방향으로 진화했을 겁니다. 한국인의 음경은 흑인에 비해 훨씬 작습니다. 커봤자 별로 쓸모가 없으니까 흑인보다 작아지는 방향으로 진화한 것 같습니다. 음경의 진화는 대단히 민망한 주제입니다. 게다가 인종 간 차이가 진화했다는 가설을 제시하면 인종주의자로 몰리기 십상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관련 연구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적 올바름 따위는 무시하고 진리를 있는 그대로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서 제시한 가설들을 뒷받침하는 실증적 근거가 대단히 부족해 보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재미로 봐주십시오. 하지만 이 가설들에 깔린 진화론적 상상력이 아주 터무니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제시한 가설보다 한국인의 작은 음경에 대해 더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가설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수컷 공작의 긴 꼬리처럼 남자가 우월함을 과시하기 위해 큰 음경을 진화시켰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진화학자들이 핸디캡 원리를 적용해서 길고 화려한 꼬리를 설명합니다. 생존에 방해되는 긴 꼬리가 주는 부담을 우월한 수컷이 더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암컷이 그런 수컷을 좋아하도록 진화했으며 수컷이 암컷에게 잘 보이기 위해 긴 꼬리를 진화시켰다는 가설입니다. 긴 꼬리가 정직한 신호로 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슷한 가설을 남자의 음경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이 음경 크기로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도록 진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인의 조상들은 매우 추운 지방에서 진화했다고 합니다. 추울수록 옷을 많이 껴입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큰 음경을 여자들에게 자연스럽게 과시하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시각적 과시 측면에서는 큰 음경의 쓸모가 홀딱 벗고 사는 아프리카에 비해 덜했을 겁니다. 그래서 고추가 쪼그라드는 방향으로 진화했는지도 모릅니다. 둘째, 음경 펌프질을 통해 여자의 생식기 안에 있는 다른 남자의 정액을 퍼내도록 남자가 진화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음경이 크면 이런 방면에서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류의 음경이 커지는 방향으로 진화했는지도 모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바라는 것은 좋은 유전자와 아버지 역할입니다. 매우 추운 지방에서는 먹을 것을 구하기도 힘들고 체온을 유지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자식을 키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역할을 잘 해주는 남자가 더운 지방보다 여자에게 더 절실하게 필요했을 겁니다. 이것을 위해 한국인의 조상 여자들은
아프리카에 비해 좋은 유전자를 더 많이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여자가 좋은 유전자를 더 많이 추구할수록 바람을 많이 피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편이 열등하다면 바람을 피워야 좋은 유전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인의 조상 여자들이 아프리카에 비해 바람을 덜 피웠다면 적어도 다른 남자의 정액을 퍼내는 방면으로는 큰 음경의 쓸모가 덜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인의 조상 남자들의 음경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진화했는지도 모릅니다. 셋째, 정직한 신호가설을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자가 좋은 유전자를 얻기 위해 쓸 수 있는 전략으로는 바람을 피우는 길도 있지만 우월한 남자의 세 번째 아내가 되는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운 기후 때문에 자식을 키우기 힘들수록 좋은 유전자를 위해 우월한 남자의 세 번째 아내가 되는 것보다 평범한 남자의 유일한 아내가 되는 것이 여자에게 더 나은 전략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인의 조상들은 아프리카에 비해 더 일부일처제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남자는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함으로써 더 많은 섹스 파트너와 더 많은 아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위 때문에 여자가 더 일부일처제적이라면, 즉 남편의 유일한 아내가 되기를 더 많이 바라고 일단 결혼한 이후에는 바람도 덜 피운다면 우월성 과시를 통해 남자가 얻는 것이 줄어듭니다. 정직한 신호인 커다란 음경을 과시함으로써 얻는 것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 때문에 음경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진화했는지도 모릅니다. 넷째, 커다란 음경이 여자의 오르가즘에 도움이 된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여자가 오르가즘을 많이 느낄수록 임신 확률이 높을지도 모릅니다. 여자가 어떤 남자와 섹스를 할 때 오르가즘을 많이 느낄수록 미래에 그 남자와 섹스를 할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인간은 쾌락을 주는 행동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조상 여자들이 추위 때문에 아프리카에 비해 일부일처제적 경향이 더 강해서 남편하고만 섹스를 하는 경향이 강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큰 음경을 통해 여자의 오르가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도 남자가 챙길 수 있는 이득이 상대적으로 작았을 겁니다. 어차피 여자가 남편하고만 섹스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남자의 입장에서 볼 때 오르가즘으로 임신 확률을 높이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여자들이 외간 남자들하고는 섹스를 거의 하지 않는다면 오르가즘으로 쾌락을 많이 주어서 나중에 또 섹스를 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별로 통하지 않습니다. 상승 짝짓기의 기준에는 적어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기 집안보다 더 나은 집안의 사람과 결혼한 것을 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이퍼거미의 원래 뜻이며 상승혼 또는 승가혼으로 번역합니다. 둘째, 나보다 나은 사람과 짝짓기를 하는 것을 뜻할 수 있습니다. 진화심리학계에서 짝짓기는 섹스, 연애, 결혼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유튜버 리섭은 여자에게 이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셋째, 나보다 성별 내 등수가 높은 사람과 짝짓기를 하는 것을 뜻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기준에 초점을 맞춥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과 나보다 성별 내 등수가 높은 사람을 구분해야 합니다. 근력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나보다 나은 사람과 짝짓기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나보다 힘이 센 남자와 짝짓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실상 모든 성인 남자가 나보다 힘이 셉니다. 짝짓기 시장에 여자가 100명, 남자가 100명 있다고 합시다. 근력만 따져볼 때 어떤 여자가 여자들 중에 39등이라고 합시다. 그 여자가 근력을 겨루어 보니 남자들 중에서 단 한 명만 이길 수 있으며 99명에게는 진다고 합시다. 나보다 나은 남자를 선택하는 것이 상승 짝짓기라면 남자들 중에서 99등인 남자를 선택해도 상승 짝짓기입니다. 반면 나보다 성별 내 등수가 높은 남자를 기준으로 보면 적어도 38등 남자를 선택해야 상승 짝짓기입니다.
저는 단일 능력의 등수를 따지기보다는 온갖 방면의 능력들을 종합한 점수로 등수를 따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성격은 배제됩니다. 예컨대 얼마나 착한지는 배제됩니다. 통상적으로 외모와 능력을 구분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외모와 나이도 능력에 포함시킬 겁니다. 진화심리학계에서는 남자가 예쁜 여자를 선호하는 이유를 여자의 능력과 연결시킵니다. 번식 능력이 대체로 좋은 여자를 예쁜 여자라고 느끼고 선호하도록 남자가 진화했다고 봅니다. 젊음도 능력입니다. 폐경이 지난 여자는 임신을 할 수 없는데 번식의 측면에서 보면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폐경에 가까울수록 앞으로 낳을 수 있는 자식의 수가 줄어듭니다. 아내감을 고르는 남자의 입장에서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단일 능력을 비교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육탄전 능력만 비교한다고 합시다. 사냥채집 사회에서 여자에게는 육탄전 능력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반면 남자에게는 매우 중요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쁜 얼굴은 여자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반면 남자에게는 상대적으로 훨씬 덜 중요합니다. 젊음은 여자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반면 남자에게는 상대적으로 훨씬 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자들 중에 종합점수가 몇 등인지, 남자들 중에 종합점수가 몇 등인지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종합점수를 매길 때 외모와 젊음처럼 짝짓기 시장에서 여자에게 중요한 항목의 비중을 높게 두어야 합니다. 남자의 종합점수를 매길 때 근력과 지위처럼 짝짓기 시장에서 남자에게 중요한 항목의 비중을 높게 두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종합점수를 매기면 그 사람이 이성들 사이에서 얼마나 인기 있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레드필에서는 상승 짝짓기 성향이 여자의 본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그렇게 진화했을 만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레드필과 진화심리학은 서로 통합니다. 여자의 상승 짝짓기 본능에 대한 진화 가설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가설을 소개하는 것과 그 가설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 다른 문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 최소 필수 부모 투자만 비교하면 여자가 남자보다 무지막지하게 크기 때문에 하룻밤 정사 같은 단기 짝짓기에서 여자가 무지막지한 상승 짝짓기 본능을 진화시켰을 것 같습니다. 사냥채집 사회에서 여자의 난자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난자를 만든 여자가 임신과 수유를 해야 했을 겁니다. 반면 남자는 정액만 달랑 투자해도 될 때가 있었습니다. 여자가 남자로부터 원하는 것이 유전자뿐이라면 남자가 응해줄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생리적 자원의 측면에서 보면 남자가 정액만 달랑 투자했는데 운이 좋으면 10여 년 후에 번식 가능한 자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로또 수준의 번식 대박입니다.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생리적 자원만 따져서는 안 됩니다. 유부녀가 외간 남자에게서 좋은 유전자를 얻으려고 해서 남자가 제공해 주었다고 합시다. 즉, 섹스를 해 주었다고 합시다. 남편에게 들키면 최악의 경우 살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액을 투자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비용입니다. 저는 그런 비용까지 고려하더라도 남자의 입장에서는 여자와 하룻밤 정사 또는 단기 짝짓기를 하는 것이 대체로 번식 이득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여기에서 고려할 것이 있습니다. 주로 열등한 남편을 둔 여자가 더 좋은 유전자를 얻기 위해 우월한 남자와 바람을 피울 겁니다. 그렇다면 남자가 남편에게 들켜도 남편이 자신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된통 당할 위험이 적습니다. 하룻밤 정사의 맥락에서는 매우 열등한 여자와 섹스를 해도 매우 우월한 남자에게 대체로 번식 이득으로 이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도 여자가 유혹하면 남자가 응해줄 가능성이 컸을 겁니다. 그래서 하룻밤 정사의 맥락에서는 여자에게 무지막지한 상승 짝짓기 본능이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둘째,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는 열등한 여자가 우월한 남자의 세 번째, 네 번째 아내가 되는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남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내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더 많은 여자를 임신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월한 남자라 하더라도 다른 남자의 아내를 임신시키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반면 우월한 남자가 자신의 아내를 임신시킬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열등한 여자라 하더라도 세 번째 아내가 되는 것을 감수한다면 남자가 환영할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기존 아내가 불만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매우 우월하다면 부부관계에서 남편에게 큰 권력이 있을 겁니다. 남편이 우월할수록 기존 아내가 그 남편과 이혼하면 그만큼 좋은 유전자를 얻기가 힘듭니다. 그 여자가 다른 우월한 남자와 재혼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도 일편단심이 아닐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게다가 여자가 남편을 갈아타면 자식이 개부스라에서 자라야 하기 때문에 번식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아쉬운 쪽이 아내라면 남편이 자기 멋대로 행동해도 어느 정도는 참아야 잘 번식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남편을 다른 여자들과 공유하는 것을 감수한다면 매우 높은 수준의 상승 짝짓기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일부 다처제적 맥락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상승 짝짓기 본능을 진화시켰을 것 같습니다. 셋째, 여자가 평범하거나 열등한 남자를 독차지하는 전략을 쓰더라도 상승 짝짓기를 하기 쉽습니다. 우월한 남자와 결혼하면 좋은 유전자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냥 남편과 섹스를 하면 됩니다. 반면 열등한 남자와 결혼한 이후에 좋은 유전자를 얻으려면 바람을 피워야 합니다. 우월한 남자의 세 번째 아내가 된다면 다른 두 아내들과 남편을 공유해야 합니다. 반면 평범하거나 열등한 남자와 결혼하면 남편을 독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두 전략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자가 하룻밤 정사를 할 때는 엄청난 상승 짝짓기에 성공 가능성이 큽니다. 우월한 남자의 세 번째 아내가 되는 전략의 경우에는 그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매우 큰 수준의 상승 짝짓기에 성공 가능성이 큽니다. 여자가 남편을 독차지하는 전략을 쓸 때는 상승 짝짓기가 힘들까요? 일부 다처제는 모태솔로 제조기입니다. 일부 남자들이 여러 여자들과 결혼하면 결혼을 못하는 남자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전쟁이나 사냥을 하다가 남자들이 많이 죽어서 남자가 매우 부족하다면 다르겠지만 남녀의 비율이 비슷하면 섹스도 결혼도 아예 못하거나 확률이 매우 떨어지는 남자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때문에 여자가 남편을 독차지하는 전략을 쓰더라도 상승 짝짓기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겠지요. 81등인 여자라도 1등인 남자에게서 좋은 유전자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여자가 세 번째 아내가 되는 것을 감수한다면 최상위권 남자도 노려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여자가 남편을 독차지하는 전략을 쓰더라도 80등 정도 하는 남자들이 아니라 예컨대 60등 정도 하는 남자들 중에서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 일처제적 맥락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상승 짝짓기 본능이 여자에게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문신 돼지가 미인을 사귄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문신은 조폭을 뜻하고 돼지는 외모가 별로인 남자를 뜻합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외모도 별로에다가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조폭이 여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진화심리학계에서는 현대인이 원시인의 뇌를 장착하고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친 표현에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진화심리학의 핵심 아이디어를 품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냥채집 사회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진화했습니다. 농경혁명 이후에 나타난 문명사회의 역사는 1만 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1만 년은 아주 긴 세월입니다. 하지만 수백 세대밖에 안 되며 진화에서는 절대적 시간보다 세대수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만 년 동안 일어난 인류의 진화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 진화 심리학계의 대세입니다. 현대인의 선천적 심리 기제들이 원시인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여자는 사냥 채집 사회에서 잘 나가던 남자를 매력적이라고 느끼도록 진화했을 겁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고등학교 때 미적분을 아주 잘 풀면 서울대나 의대에 갈수 있습니다. 그러면 출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동선수도 엄청나게 출세할 수 있지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학교 공부로 전체 학생의 상위 1%에 들면 서울대에 합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야구나 축구로 전체 학생의 상위 1%에 든다고 해도 프로 1군 선수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원시 사회에서는 신체 능력이 현대 사회보다 출세에 훨씬 더 중요했을 겁니다. 사냥과 싸움을 잘하는 남자들이 출세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키큰 남자, 근육질 남자, 신체 능력이 뛰어난 남자, 싸움 잘하는 남자를 매우 선호하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시 사회에서 그런 식으로 진화한 심리 기제들을 21세기 여자들도 거의 그대로 장착하고 살것 같습니다. 범생이는 키가 작은 반면 양아치는 크다고 합시다. 범생이는 싸움도 못하고 깡도 없는 반면 양아치는 싸움도 잘하고 깡도 있다고 합시다. 범생이는 돈을 잘 버는 반면 양아치는 못 번다고 합시다. 범생이는 일편단심이고 양아치는 바람둥이라고 합시다. 현대사회에서는 돈잘 벌고 아내와 자식에 충실한 범생이가 상당히 이상적인 남편감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여자가 그런 남편을 놔두고 양아치와 바람을 피운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경찰과 군대가 상당히 잘 기능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양아치의 능력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의식적으로 남편감을 고를 때는 양아치보다는 범생이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시사회에서는 양아치가 더 출세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시시대에 진화한 여자의 짝짓기 심리가 작동하면 범생이가 아니라 양아치 앞에 있을 때 가슴이 뛰고 양아치와 섹스를 할때 오르가즘을 느낄 것 같습니다. 남자의 우월감과 열등감을 조절하는 심리 기제도 어떤 면에서는 비슷하게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매우 중대한 측면에서 양아치가 우월감을 느끼고 범생이가 열등감을 느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생이 퐁퐁남이 설거지녀에게 갑질을 당하면서도 참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자신이 갑이라고 느낄 때 갑질을 하고 자신이 을이라고 느낄 때 남이 자신에게 하는 갑질을 용납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여기에서 제시한 가설들이 모두 옳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격투기를 배우는 것이 연애에 상당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격투기를 오랜 기간 제대로 수련하면 근육질 몸매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싸움 능력뿐 아니라 온갖 신체 능력이 이전보다 훨씬 좋아집니다. 강력해진 신체가 원시 사회에서 진화한 우월감 기제와 만나면 남자의 자신감이 될 겁니다. 이것은 픽업 아티스트의 지도를 받으면서 쥐어짜낸 자신감 코스프레가 아니라 진짜 자신감입니다. 가짜는 뽀록나기 쉽습니다. 남자의 탄탄한 몸, 신체 능력, 특히 싸움 능력, 진짜 자신감 등이 여자의 진화한 눈에는 아주 매력적으로 보일 겁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에 충실할 것인가, 조건을 따지면서 주파나를 튕길 것인가, 예로부터 낭만파와 현실파가 대립했습니다. 낭만파는 사랑을 이상화합니다. 신을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신이 남녀를 미리 짝지어주고 둘이 서로 깊이 사랑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심오한 신의 뜻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랑을 따르는 것은 곧 신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신이나 운명을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낭만파는 사랑이 순수하고 숭고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사랑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더라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건을 따지면서 사랑하는 남자를 저버리는 여자를 두고
속세에 찌든 속물이라고 비난합니다. 사랑과 도덕을 동일시합니다. 사랑을 무시하면 진정한 행복을 잃게 된다고 저주합니다. 사랑과 행복을 동일시합니다. 진화심리학은 그런 낭만파를 조롱합니다. 남녀간의 사랑이라는 감정 역시 짝짓기 심리의 일부이며 진화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인간 심리의 아주 많은 부분은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많을 뿐입니다. 사랑 기제 역시 다른 심리 기제들과 마찬가지로 자연 선택의 산물이며 자연 선택의 기준은 신도, 운명도, 도덕도, 행복도 아니라 유전자 복제입니다. 오직 유전자 복제라는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면에서 사랑이 순수하긴 합니다. 이것이 사랑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랑에 빠졌을 때 과거 환경에서 유전자 복제에 대체로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운명을 끌어들이는 낭만파는 뭔가 멋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 유전자 복제를 끌어들인 낭만파가 성립하기는 힘듭니다. 유전자 복제라는 이해관계든 돈이라는 이해관계든 이해관계는 낭만의 반대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라는 이해관계를 위해 운명의 짝에 대한 사랑을 저버렸다고 낭만파가 어떤 여자를 비난하면 뭔가 그럴듯해 보입니다. 반면 돈이라는 이해관계를 위해 유전자 복제라는 이해관계를 반영한 사랑을 저버렸다고 낭만파가 어떤 여자를 비난하면 뭔가 이상합니다. 인간성이 아주 더럽지만 대단히 우월한 남자를 여자가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시다. 낭만파라면 신이나 운명이나 뭔가 폼나는 다른 것을 끌어들일 겁니다. 타락한 그 남자를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여자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진화심리학은 그런 식의 낭만적 이야기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대단히 우월한 남자의 좋은 유전자를 얻기 위해 인간성이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된 것이라는 가설을 내놓는 식입니다. 여자가 인간성 더러운 남자를 사랑하다가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기껏 얻는 것이 유전자 복제라는 겁니다. 그나마 그것도 과거 환경에서 대체로 그랬을 뿐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유전자 복제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유부녀가 우월하지만 인간성 더러운 외간 남자를 사랑하게 되어서 섹스를 실컷 했는데 항상 콘돔을 썼다고 합시다. 그 남자와 사귀면서 온갖 고통을 당하고 바람피운 것이 들통나서 가정은 가정대로 박살났는데 콘돔을 썼기 때문에 좋은 유전자도 못 얻는 식의 시나리오를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남자의 먹튀 전략용 사랑 기제에 대한 가설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자가 어떤 여자와 실컷 섹스를 해서 임신시킨 직후에 저버리기 위한 사랑 기제를 말합니다. 이 기제가 작동하면 남자는 갑자기 불타는 사랑에 빠집니다. 자신도 그 여자를 깊이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열정적 구애 덕분에 여자의 마음을 얻어서 섹스를 실컷 합니다. 그러자 남자의 사랑이 갑자기 식습니다. 이런 식의 남자의 사랑은 운명의 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자를 효과적으로 속이기 위한 자기기만에 불과합니다. 자연 선택은 온갖 기발한 속임수를 개발해냈습니다. 사랑 기제의 경우에만 절대적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먹튀 전략용 사랑 기제가 실제로 진화했는지 여부는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아야겠지만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입니다. 남자가 자기도 모르게 빠지는 사랑이 이런 식으로 대단히 비열할 수도 있습니다. 진화심리학은 사랑이라는 감정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무엇을 뜻할 수 있는지 경고합니다. 자연선택이 극도로 냉혹하다는 것을, 사랑도 그런 자연선택의 산물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때로는 사랑을 따르지 말고 조건을 따지면서 주판알을 튕겨야 한다고 조언하는 셈입니다. 물론 그 조건이라는 것이 돈이냐, 나의 행복이냐, 가족의 행복이냐, 전 인류의 행복이냐, 도덕이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섹스를 할지 여부를 두고 남녀가 실랑이를 벌일 때 섹스를 하려는 쪽은 주로 남자입니다. 창녀가 남창에 비해 훨씬 많습니다. 포르노와 스트립쇼를 남자가 더 많이 봅니다. 음담패설도 자위행위도 남자가 더 많이 합니다. 강간과 성추행의 가해자는 주로 남자고 피해자는 주로 여자입니다. 라면 먹고 갈래? 라는 대사는 여자가 해야 제맛입니다. 남자의 성욕이 원래 여자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상식으로 통해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은 다윈의 자연선택 이론이 나온 이후라고 진화심리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남자의 씨 뿌리는 본능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자를 논밭에 비유하는 겁니다. 이런 비유에는 적어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수정란이 만들어질 때 남자의 유전자와 여자의 유전자가 절반 정도 기여합니다. 남자를 씨 뿌리는 사람에 비유하면 여자는 유전자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줍니다. 어쨌든 이 비유에 유효한 측면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씨는 싸고 논밭은 비쌉니다. 자식이 만들어질 때 여자가 남자에 비해 더 비싼 자원을 투자합니다. 자식에 포함된 유전자를 통해 남녀가 거두는 이득은 비슷한데 남자가 더 적게 투자하기 때문에 섹스를 통해 결과적으로 남자가 번식 이득을 더 많이 챙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 투자 이론의 핵심 아이디어들 중 하나입니다. 남녀의 투자량을 비교할 때 정자와 난자의 크기를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자에 비해 훨씬 값싼 정자를 만들어내는 남자가 섹스를 통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득을 얻기 때문에 남자의 성욕이 더 강하게 진화했다는 겁니다. 또는 남자가 무차별적 섹스를 더 선호하도록 진화했다는 겁니다. 이런 설명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남자는 섹스를 할 때 정자를 하나만 발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가 한번 사정하는 정자들을 모두 합치면 난자 하나보다 무지막지하게 더 비싼 것 같습니다. 여자가 자궁 안에서 태아를 약 10개월 동안 품는 비용에 비하면 정자나 난자에 드는 비용은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원시사회에서 여자는 2, 3년 동안 젖을 먹여야 했습니다. 여자가 임신과 수유에 드리는 비용과 남자가 정에게 드리는 비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이런 비교에서 난자에 드는 비용은 무시해도 무방합니다. 자식이 어른이 될 때까지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모 투자를 최소 필수 부모 투자라고 합니다. 남자는 정액만 달랑 투자해도 운이 좋으면 자식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반면 원시사회에서 여자가 임신과 수유의 비용을 피해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겁니다. 최소 필수 부모 투자를 비교해 볼 때 여자가 남자에 비해 무지막지하게 큰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섹스를 통해 남자가 여자보다 엄청나게 큰 번식 이득을 챙깁니다. 남자가 한 달 동안 여자 10명과 섹스를 하면 최대 여자 10명을 임신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여자가 한 달 동안 남자 10명과 섹스를 해도 자기 혼자 임신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섹스를 해야 하지만 대체로 남자가 섹스를 통해 더 큰 이득을 챙깁니다. 왜냐하면 임신의 부담을 여자가 독박 쓰기 때문입니다. 기회비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봅시다. 남자든 여자든 이왕이면 열등한 이성보다는 우월한 이성과 섹스를 하는 것이 유전자 복제에 좋습니다. 그래야 대체로 우월한 자식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오늘 열등한 여자와 섹스를 해서 임신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내일 우월한 여자와 섹스를 해서 임신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원시사회에서 여자가 오늘 열등한 남자와 섹스를 해서 임신한다면 그리고 그 아이가 무사히 자란다면 몇 년 동안은 임신을 할 수 없습니다.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이런 막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자가 임신과 수유의 부담을 독박 쓰기 때문입니다. 최소 필수 부모 투자를 따져볼 때 여자의 투자량이 남자의 투자량보다 무지막지하게 크기 때문입니다. 최소 필수 부모 투자만 고려해 볼 때 근친 상관과 같은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면
남자가 무차별적 섹스를 여자보다 훨씬 더 많이 욕망하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여자는 남자에 비해 까다롭게 섹스 상대를 고르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여자는 짝짓기 상대가 얼마나 우월한지, 자신과 유전적 궁합이 얼마나 잘 맞는지 세심하게 따져서 섹스 여부를 결정하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여자들의 이런 성향을 가리켜, 더 넓게는 암컷들이 대체로 보이는 이런 성향을 가리켜 진화심리학계에서는 까다로운 암컷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전에는 수줍은 암컷 또는 수동적 암컷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남자가 섹스를 요구할 때 여자가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은 까다로운 암컷에 해당하지만 수줍은 암컷이라고 하면 뭔가 이상합니다. 단호한 선택이나 거부는 수동적이라기보다는 능동적 행동입니다. 앞에서는 최소 필수 부모 투자만 따져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분석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녀의 성욕 차이에 대해 논할 때 최소 필수 부모 투자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결혼을 하는 종이며 다른 포유류 종들에 비해 남자의 부성애는 엄청난 수준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자식이 위험할 때 글자 그대로 목숨을 걸고 구합니다. 남자의 통상적인 부모 투자는 최소 필수 부모 투자에 비해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수컷이 자식을 위해 정자를 제공하는 것 말고는 거의 하는 일이 없어 보이는 절대 다수 포유류 종들과 인간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짝짓기 심리를 제대로 해명하려면 남자가 어떤 경우에는 정자 말고는 자식을 위해 거의 투자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자식을 위해 엄청나게 희생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남자는 하룻밤 정사 같은 단기 짝짓기 전략도 쓰지만 결혼 같은 장기 짝짓기 전략도 씁니다. 여자도 단기 짝짓기 전략과 장기 짝짓기 전략을 모두 쓸 수 있습니다. 미혼 여성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섹스를 해서 임신으로 이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남자가 그 자식을 열심히 돌볼 가능성이 작습니다. 원시 사회에서 남편 없이 여자가 혼자 자식을 키우면 자식이 잘 자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훨씬 작았을 겁니다.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길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이중적으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애 딸린 여자는 결혼 시장에서 인기가 떨어집니다.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면 그 자식이 계부 이슬아에서 자라야 하는데 친아버지의 사랑보다는 작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여자의 입장에서 볼 때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자신을 많이 사랑해주지 않는 남자와는 섹스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문에 여자가 몸을 허락하기 전에 남자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기를 쓰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상황에는 열등한 남자와 결혼한 여자가 좋은 유전자를 얻기 위해 우월한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의 섹스 요구에 너무 쉽게 응해주면 남자가 여자를 해픈 여자, 즉 바람기 많은 여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여자와 결혼하면 번식재앙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자신의 부성애가 엉뚱한 남자의 유전적 자식을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바람기 많은 여자를 결혼의 맥락에서 매우 싫어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따라서 섹스를 할 만한 남자라고 여자가 판단하더라도 걸레로 보이지 않기 위해 때로는 내숭을 떨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섹스 내숭을 떨도록 진화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맥락에서는 수줍은 암컷이라는 표현이 꽤나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